먼저 유튜브 창에 올라주신 뭐 그냥 그 영상만 보고 지금 반응해 주시는 내용들. 한상 차림이 아침마당 환히 밝힙니다. 기대합니다. 또 하나의 즐거움을 찾는 아침으로 기대한다고 하셨고요. 저보고 어떤 분께서는 형주님 일도 늙어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늙었다는 말씀이죠? 이거 아, 그 얘기죠? 좋으시겠어요. 이게 칭찬 같지가 않게 들리는 거는 왜 칭찬이에요. 그러지? 근데 일도 진짜 늙어 보이지 않아요? 아, 그럴 와. 리가. 그러니까 이게 야지야. 네. 자, 데스크 흔들지 말랍니다. 네. 그 클로즈업 들어가는 바람에 네. 클로즈업 그 저희가 가까이 갔다 대면 데스크에 기대거나 이러면은 영상이 흔들리니까 오늘 데스크 흔들지 말라고 또 이렇게 또 지적 들어오셨으니까 우리 최대한 떨어져서 합시다. 네. 네, 모시겠습니다. 자연밥상입니다. 정직한 농부 강진아 씨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영상을 네. 보니까 네. 저희 유튜브 짤로 새로 또 올라가잖아요. 이 네. 시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실시간 방송으로 따라 보실 수 있고 또 방송이 끝나면 다음 날쯤 이제 강진아 씨 편만 따로 올라가는데 정직한 농부가 아니라 착한 농부로 됐던데요. 저도 봤어요. 언제 바꿔주셨어요? 그러게요. 네. 착한 농부이기도 한 강진아 씨. 인상적이었어요. 착한 농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어떤 게더 좋아요? 어떤 게더 마음에 드세요? 저는 정직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착하다 하니까 더 왜 순수하고 더 예뻐 보이는 그런 그 마음이 가는 그거 있잖아요. 바꿔드려요? 아, 아니요. 써보지를 않아서. 맨날 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착하다? 정직한 거는 솔직하다는 얘기 같은데, 네. 착하다고 하는 거는요, 다 배려심이 너무 많은 그런 느낌? 네, 네. 그렇게 착하진 않은 것 같은데. 오늘 영상은 어떤 제목으로 올라갈지 벌써부터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메뉴는 뭘까요? 오늘 메뉴는요,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을 할게요. 제가, 입맛을 돋구고 네. 입안을 상큼하게 만드는 정리를 할수 있는 그런 음식이 김치라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요? 네. 우리나라 음식 중에서 매일매일 먹는 음식이 김치잖아요. 그래서 김치를 생각하면서 네. 김치와 비슷한 음식이 다른 나라에도 있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일주일 동안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오늘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혀 다른, 연관은 돼 있지만 이렇게 나올 줄은 저도 오늘 아침까지 몰랐습니다. 생각이 얼마나 점프하면 그렇죠. 김치에서 출발한 메뉴가 지금 이 메뉴가 됐다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네. 김치를 생각하시고 네. 과연 내가 김치로 인해서 어떤 음식을 뽑아낼 수 있을까 한번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방송 중에 한번 올려주세요. 김치? 김치로 뽑아낼 수 있는 건 많죠. 뭐 뭔데요? 김치찌개시부터 시작해서 아, 아니, 아. 김치와 연관은 됐지만 그거로 인해서 다른 음식이 나와야죠. 배추전. 아, 배추전. 그런 메뉴 아니고요? 김치가 연관되면 안 되지. 며칠 전에 네. 그저 넷플릭스 다큐를 봤더니 네. 스페인인가에서 무슨 뭐 엄청나게 유명한 레스토랑이래요. 근데 거기서 햄버거에다가 김치를 넣어주던데? 오, 햄버거 김치. 네,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김치라고 그러면서 햄버거 안에 그저 페리. 패리하고 함께 김치를 넣어주는데 먹어본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깜짝 놀라던데? 그래서 야, 그저 어떻게 김치 안에 그저 양상추나 뭐 이런 거 들어가는데? 백김치가 들어갔어요? 아니야, 그냥 빨간 빨간 김치? 김치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네. 근데 아무튼 김치래요. 그냥 깜짝 놀랐어. 괜찮을 김치 것 피자, 김치 파스타, 같아요. 김치 샌드위치 올려주셨어요. 아니, 저는 김치 파스타 많이 하잖아요. 갓김치 파스타. 네, 그게 하시더라고요, 강진아 씨는. 그게 토마토하고 어울려요. 아, 네. 그게. 토마토 소스하고. 김치 샌드위치는 맛이 어때요? 안 저한테 드셔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저는 지금 상상이 안안 되는데 드셔보셨죠? 거기까지 가지를 저도 김치 않는데 샌드위치는 백김치로 간다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빨간 김치로 그건 생각 간다 못 해봤네.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 김치 햄버거 얘기하시면서 네. 생각나는 게 불고기 버거 있잖아요. 네. 불고기 버거에다가 김치를 올려서 그렇게 먹어도 또 다른 맛이 될것 같은데요. 한번 해볼까? 아니. 불고기 갖고 그저 샌드위치 안에 집어넣는 건 진짜 많이들 하고 있더라. 뉴욕은 거의 그게 뭐 유행이라고 할 정도로 네. 우리 불고기식으로 불고기가. 양념을 해서 그러고는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또르티아에다가 저는 불고기 많이 넣어서 피자 만들어요.
돼지 불고기 남은 거 갖고 똘띠아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아르귤라 넣고 치즈 넣고 계속 구워요. 얼마나 맛있는데요. 네. 나중에 한번 해 먹어보죠. 아, 김치를 넣어서 조금 변형된 거는 저는 브리토까지는 해봤어요. 왜 브리토에 밥 넣을 때 매운 소스 많이 넣어서 넣잖아요. 그런 걸 살짝 아쉬울 때 저는 김치 볶음밥처럼 해가지고 브리토를 말아서 네. 먹어봤어요. 거기까지는 변형을 해봤어요. 왠지 스리라차 소스가 김치 소스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지금 킹타코에서 받는 레드 소스 있잖아요. 그걸 좀 더 많이 넣어서 네, 그렇게 만들어 본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샌드위치나 햄버거에 네, 상상이 안 되네요. 샌드위치보다는 갑자기 샌드위치에 김치전이 들어가는 상상이 들어가는데.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생각이 튄 거예요? 그래서 네. 김치와 비슷한 거, 다른 나라에도 김치 같은 역할을 하는 음식이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네. 결국에는 절임 채소 있잖아요. 어느 나라든 함께 음식이랑 먹을 수 있게 항상 먹는 음식이 따로 있긴 있어요. 네. 그 절임 채소를 생각하면 피클이 생각이 나고 피클이 생각이 나다 보니까 또 핫도그가 생각이 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우리나라만 네. 아니고 다른 네. 나라에서도 우리 나라가 먹는 채소, 김치같이 아니면 장아찌같이 먹는 음식이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뽑아보면서 네. 그 나라의 한 나라, 독일에는 핫도그를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소세지가 있으니까. 네, 소세지가 있죠. 이거 돼지고기예요. 돼지고기하고 잘 어울리는 게 양배추거든요. 양배추를 소금에 절여서 항상 먹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사우크라우트. 맞아. 사우크라우트가 절임 채소예요.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세요? 잘 됐다. 잘 먹어요. 좋아하는 사람 있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사우크라우트를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이게 네. 제 절임 채소입니다. 네. 그럼 김치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핫도그를 준비하고 핫도그를 준비하면서 빵이 준비가 되면서 쌀싸가 나오면서 제가 이렇게 오늘 밥상을 이렇게 차려왔습니다. 네, 그러면 그 접시마다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 네, 스토리가 좀 같아요. 제가 양배추는 네. 그리고 사우크라프트는 돼지고기와 잘 어울린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소세지, 돼지 소세지, 돼지고기로 만든 소세지에다가 네. 소세지로 만든 게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 생각했더니 베이컨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베이컨을 이렇게 칵테일 바에 있을 때 그냥 베이컨을 말아서 길게 이렇게 내려 누워놓는, 펴놓는 그런 것보다는 바삭하게 익혀가지고요. 저렇게 세워놓는 방법도 있거든요. 저것도 네, 재밌겠다. 네, 병에다가 세워놓는데 요거는 그냥 구운 베이컨이 아니고 여기 제가 가미를 조금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브라운 있게 이렇게 컬러가 나오기 위해서는요. 네. 그 베이컨에다가 브라운 슈거를 좀 입히셔야 돼요. 하나만 먹어봐도 돼요? 아, 벌써 드세요? 저거 좀 맛있어 보이긴 한데 육포랑 네. 비슷해 보이면서도 쫄깃쫄깃하면서요. 달짝하면서도 네. 시럽을 넣은 게 아니고 네. 시럽을 넣게 되면은 이게 줄줄줄 흘러가지고 나중에는 꾸덕꾸덕한 맛이 달라요. 브라운 슈거를 그 굽지 않는 베이컨에다가 살짝 이렇게 굴리세요. 아니 베이컨에다가 네. 브라운 슈거를 쳤다 그러니까 네. 갑자기 맛이 너무 궁금해지는 거라. 맥주랑 어울릴 것 같아요. 이거 저 그 유리잔에 네. 들어가 있는 걸 지금 꺼내왔는데 우리 저 영상 감독님 혹시 제가 들고 있는 거 클로즈 하실 수 있나 이거? 하실 수 있죠. 되나 모르겠네. 화면이 네. 맑으네요. 지금 1도 늘지 않은 김영기 씨가 1을 들고 베이컨 한 장을 들고 있습니다. 클로즈업 해주세요. 1도 늘지 않은 김영준 씨를 좀 잡아주세요. 좀 같이 잡아주세요. 1도. 머리는 숙이지 말고. 거기까지. 이마까지. 쟁피하다. 쟁피하다. 여기 있는 게 설탕이야 그러니까? 양쪽으로 입혔는데요. 설탕은. 양쪽으로 입혀야 되고 제가 햄프씨를 네. 나중에 다 구운 다음에 햄프씨를 올렸어요. 채소금이 아니고요. 깨로 네. 올리셔도 되지만 저는 햄프씨하고 치아씨를 넣으려고 그랬는데 햄프씨만 올렸어요. 한번 먹어봐도 돼요? 그럼요. 그럼요. 어떤지 육포 맛이 되는지 바삭바삭하고 베이컨 맛도 들어가 있는데 달달하기도 해요? 어떨까요? 이거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 지금 할 얘기 하시려고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 다시 시작. 지금까지 먹어본 베이컨 중에서 네. 탑 오브 탑이다. 맥주랑 어울릴 것 같아요. 제가 맥주를 여기 저
가져라 그러지. 그러니까 못 드시는 김영준 씨가 맥주를 네. 타시네요. 제가 우정하시게 생각이 났었어요 아침에. 이거 진짜 맥주가 맥주를 부르는 맛인데. 맥주하고 딱. 진짜 맛있다. 다시 그럼 시작해 봅시다. 네, 어떻게 네. 만드는다고요? 베이컨을 사셨습니다. 봉투를 여셔서 네. 베이컨이 축축하잖아요. 아직 익지를 네. 않아서 그럼 베이컨 하나씩 하나씩 띄세요. 네. 그리고 한 접시에다가 브라운 슈거를 쫙 피세요. 밀가루 피듯이. 네. 네. 피신 다음에 베이컨 한 줄을 꺼내서 거기다 앞뒤로 슈거를 묻히세요. 설탕. 밀가루 묻히듯이. 네. 밀가루 묻히듯이. 네. 그리고서는 저는 에어프라이어에다 넣었어요. 이게 네. 기름에다 하면 완전 그냥 까맣게 터져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네요. 그래서 에어프라이어에다가 네. 자, 그 안에다 하나씩 하나씩 설탕을 입힌 베이컨을 차곡차곡 한 줄로 쭉 나란히 겹치지 말고 드세요. 겹치지 말고 네. 쭉 바닥에 놓으신 깔아. 다음에 네. 까신 다음에 자 400도에 400도 네. 400도에 20분을 돌리셔야 돼요. 중간에 한번 뒤집을까요? 안 뒤집으셔도 돼요. 그냥 어머. 자체 내로 돌아가요. 너무 쉽네. 20분을 돌리세요. 네. 딱 돌리시면은 이렇게 그 설탕이 녹은 상태에서 꾸덕꾸덕하게 아직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질퍽질퍽 조금 꾸덕꾸덕 돼요. 그곳을 다시 포일을 깐 그 접시에다가 네. 하나씩 떼어서 네. 꺼내서 말리세요. 네. 말리는 건 금세 마릅니다. 그리고서는 그다음에 햄프씨를 넣든 참깨를 뿌리시든 끝이에요? 한 5분 정도 넣으세요. 그러면 오. 얘가 바짝 마르면서 네. 바삭바삭하게 돼요. 김영주 씨 2도 2도? 오 감동. 아 진짜 나 먹어보려고요. 정원 씨를 챙겼어요 저거, 오늘. 저거 지금 이제 먹어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 말을 저 설명 갖고는 그 아니 우리가 생긴 것도 이쁘게 생겼네요. 칼라도 잘 나오지요. 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드시면 맥주랑 그래서 독일에 가서 흑맥주를 사갖고 와야 된다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야, 와. 저거는 야, 저렇게 만들겠다는 아이디어도 대단하지만 네. 저 맛이 예술이야? 예술이야? 저거 부작용이 하나 있을 것 같아. 아 계속 드세요. 계속 먹을 것 같아 저거. 한번 드셔보세요. 네. 아니 육포하고는 전혀 다른 맛이요. 양 제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사람이 하나 둘 미치겠지. 장난 아니다. 미치겠지 그냥. 오늘 다 죽었어요. 다른 음식은 다 죽었어요. 베이컨에 밀렸어요.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이걸로 이거 완전 끝났어. 오늘 저녁 때는 베이컨으로 어렵지도 않고요. 아, 어떻게 너무 쉬워요. 밖에 나가서 맥주 사와? 우리 기다릴게요. 당장 사와요. 이게 모양도 예쁘고 나중에 이렇게 만드시고 쉽고 맛있고 단가도 얼마 안 들어가고 장난 아닌데요? 그죠? 처음 먹어보는 맛 아니에요?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불량식품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뭐랄까 씹힘이 있었어요. 처음에 딱 깨물었을 때 근데 딴 세상인데요? 진짜 계속. 고급스러워 맛이. 샐러리랑 같이 드시면 또 좋은 궁합이 되죠. 오늘 저 베이컨 저거 어떻게 하는 거지 궁금하시면 강진아님 인스타그램 방문하셔서 네. 저거 레시피 찍어야 되겠네요. 레시피 네. 꼭 만들어주세요. 네. 순서대로 올려주세요. 네. 어렵지 않은데 너무 맛있네요. 네. 그래서 25분 그냥 에어프라이어에 돌아가는 동안에 저는 다른 음식 하고 있었으니까 너무 쉽죠. 베이컨을 꼭 사면 네. 몇 줄 남아서 아, 전 냉장고에 돌아다니다가 버려요. 그 냉동실에 들어갔다 나온 건 맛이 향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걸 한꺼번에 다 못 쓰니까 항상 이게 좀 돌아다니다가 버리게 되는데 그럴 일은 건. 절대 없을 그쵸. 것 같아요. 이거 아까워서 더 사고 싶지 베이컨을 이거 남기는 일 없을 거예요. 이걸 안 뿌려도 네. 이 맛이 날까요? 위에 뿌린 씨들 있잖아요. 햄프씨요? 네. 아, 씨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없어요? 고소한 맛은 더 있고 제가 모양을 내기 위해서 너무 브라운한데 하얀색이 좀 있으면 더 예쁘겠다 싶어서 햄프씨를 뿌렸는데 없어도 어메이징. 네, 집집마다 참깨는 있잖아요. 네. 깨를 뿌리셔도 되고 네, 요거가 네. 씨 그 슈퍼푸드에서 씨앗을 먹는 방법 중에 하나도 이렇게 네. 뿌려가지고 계속 드시는 이거는 방법이죠. 맥주랑 꼭 추천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시원한 이가 시린 그 맥주랑 추천이에요. 오늘 너무 아쉬웠어요. 내가 정아 씨한테 전화할 걸. 맥주 가져오라고 하지. 그럴 걸 그랬어요. 김영진 씨 지금 이건 소주는 아니겠어요. 맥주. 맥주예요. 네. 자, 시원하게. 메뉴 1 갔어요. 메뉴 2 가겠습니다. 내가 저 술을 못 하는 사람이지만 네. 생각나죠. 저거를 안주로 주면서 네. 한잔 하실래 그러면은 진짜 원샷 각이다 이거. 원샷 할 수 있어요. 원샷 각이요. 전 처음으로 김영준 씨가 땡긴다는 말씀을 하셔서 진짜 오늘은 찬 맥주가 땡길 정도로 아쉽네요. 진짜 맛있네요. 맛있다. 네. 저거 만들어 팝시다. 아, 그래. 저거 오늘 또 팔아요. 길거리 음식으로 최고.
줄이 얼마? 한 줄이 얼마? 저거 최고다 저거. 한 줄이 얼마? 가격 책정이 중요해요. 저거 만들어 파다라도 되겠다 저거는. 그 베이컨을 사다 보면은 향들이 다 있어요. 애플 베이컨도 있고 맞아요. 메이플 베이컨도 있고 막 다 향들이 있어요. 그거는 장작을 떼면서 거기에다 향을 집어넣은 거거든요. 메이플 베이컨은 조금 단맛이 있긴 한데 이 맛이랑 달라요. 아우. 이건 저건 신세계야. 네. 여러분들 진짜 만들어 드셔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맛. 베이컨을 그 슈가가 꼭 브라운 슈가여야 될까요? 브라운 슈가가 하얀 슈가보다는 그래. 그 입자가 굵어요. 네. 그리고 컬러도 브라운 슈가가 베이컨에 맞아요. 하얀 설탕을 잘못하게 되면 아무리 에어프라이어라도 좀 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타서 더 까맣게 나와요. 그러니까 에어프라이어를 한다는 말씀은 저거는 신의 한 수야. 저게 만약에 그냥 기름에 들어가면 다 타버리지. 프라이팬에 들어가면은 브라운 슈가일지언정 네. 프라이팬에 들어가면 그냥 다 타버려요. 그래서 이 모양도 안 나와요. 탄맛도 날 테고 네. 맛이 저런 맛이 안 나올 그리고 거예요. 그리고 사이즈도 달라져요. 쉬워서 너무 좋아요. 프라이팬에서는 네. 이렇게 싹 줄어들어서 슈링크 된다 그러죠. 쪼그라들어요. 네. 그리고 다 타버려요. 그래서 모양이 없어. 베이컨에 브라운 슈가라. 그런데 저런 맛이 난다. 정말 놀랐다. 몇 줄 더 있어요? 신세계다. 밖에 좀 드시게 하고 싶을 정도예요. 어쩌죠? 영상 감독님 어디 계세요? 빨리 오셔요. 영상 감독님 잠깐 들어와봐. 이거 지금 안 들어오면 못 먹어 지금. 이거 나가기 전에 내가 먹어요. 다 먹을 거야 진짜 이거. 이거 제가 다섯 줄. 영상 우리 네. 저. 그 우리 빨리 뛰어오셔요. 특별히 부장님 잠깐 들어오셔서 출연 좀 하세요. 이건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메뉴 2. 네. 메뉴 2로 갑시다. 아니 제가 사워크라우트를 만들고 밖에 나가서 저 박현경 기자 있으면 손 붙잡고 들어와. 이거 너무 아쉬워. 박현경이 다 줘야 돼. 박현경 기자 이거 꼭 먹어야 돼. 이거 진짜 이거 새로운 맛이다 진짜 이거. 신세계. 네. 자 오늘의 주제는 네. 채소 절임입니다. 절임 채소. 자 베이컨 물러가고요. 네 베이컨은 빼고 이제 독일 얘기했죠. 소세지에 사워크라프트를 같이 드셔야 되는데 네. 이거는 양배추잖아요. 양배추를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여기도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네, 관심 네. 네, 오겠습니다. 지금 정신이 저쪽 베이컨에 가 있는 네. 바람에 네. 메뉴 2 기대가 큽니다. 네, 사워크라프트도 되게 만들기 쉬워요. 양배추를 채 쓰세요. 일단은 양배추를 채를 쓰세요. 자, 반 정도 양배추가 동그랗잖아요. 반 정도 썰으셔가지고 양배추를 채를 쓰시고 채 썰 때 가운데 그 두꺼운 심. 부분은 자르셔야 되죠. 네. 그리고 소금이 반 캐비지 그러니까 양배추 반 사이즈에 소금은 딱 한 스푼만 들어갑니다. 더 들어가지 말고요. 한 스푼이에요. 그게 팁입니다. 그래서 채 썬 양배추를 넣고 거기다가 소금을 한 스푼을 둘러가면서 뿌리세요. 소금물 뿌릴까요? 그냥 소금을 뿌리면 돼. 소금을 뿌리세요. 소금을 뿌려서. 소금을 뿌려서 앞뒤로 굴려주세요. 이렇게. 네. 그다음에 여기서 팁이 2시간 동안 재워주세요. 2시간 동안 재워주면은 양배추의 국물이 쭉 나와요. 그 국물에 이제 그 국물을 쓸 거예요. 그래서 2시간 후에 양배추를 다 걷어내가지고 우리 피클자 있죠? 병에다 네. 꼭꼭꼭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공기가 안 들어가게 꼭꼭 넣은 다음에 그 물이 양배추 물이 스며나온 그 물을 다시 그 위에다 올리세요. 올려서 꼭꼭 뚜껑을 닫고 그 다음에 월계수나 다른 향을 입히시고 싶으면 그 안에다가 하나 한입 집어넣으시고 네. 그 다음에 오일을 네. 실온에 그냥 넣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시면 이게 안에서 발효가 돼가지고 시큼한 식초가 안 들어갑니다. 이 맛은 시큼하거든요. 이거 발효가 돼서 시큼한 거지 식초를 넣은 게 아니에요. 끝이에요? 네네. 들어간 게 이제 없어요? 끝났습니다. 그래서 5일 후에 열어서 드시면 이렇게 시큼한 양배추 그 절임이 되는 거죠. 양배추 지금 저거예요? 저 네네, 허옇게 생긴 거? 네네. 이렇게 쫄아들어요. 잠깐 또 한 입 먹어봐요. 그래서 이 시큼함이 식초, 우리 피클할 때 식초 들어가잖아요. 네. 설탕 식초. 식초가 들어가지 않고 그냥 발효된 시큼한 맛. 네. 아니 그냥 얘기하세요. 아니 더러. 제가 알아서 먹을 테니까 얘기하세요. 붉은 양배추 가지고 한 대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데 식초 같은 게 안 들어갔다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양배추 절임은 네. 식초 설탕이 같이 들어가요. 물도. 해서 끓여가지고 네. 같이 부었거든요. 네. 이건 우리가 만드는 절임이고 네. 독일식의 선배님 여기 좀, 접시 있어요. 아니 손에다 아니야. 선배님 접시에다가 아니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손바닥 위에다가 그렇게 이게 지금 그 절인 양배추? 네, 양배추 사워크라우트인데
단지 그냥 소금만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네, 2시간 절이고 난 다음에 발효시킨 거죠. 네, 그리고 자에 들어가 갖고는 그냥 냅둔 거. 5일 동안 5일 놔둔 거. 네, 그래서 시원하게 드시려면 5일 후에 이제 냉장고에다 넣으시면 되고.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아이템이라. 아, 그러세요? 네. 어, 큰일 났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숙성의 맛이요? 네, 이게 숙성의 맛이에요. 달라요. 그래서 소금만 들어간 거예요? 아니요, 근데 맛이 틀려. 다르죠. 소금만 들어갔다는 게 신기할 정도로 맛이 틀려. 여기 월계수 잎도 안 들고 아무것도 안 들어갔어요. 그냥 소금만 넣고 하얀 양배추 네네, 가지고. 네, 하얀 양배추 가지고 그 양배추 물이 네. 발효가 돼서 이런 시큼한 맛이 나는 거. 물도 따로 넣는 건 없고. 없어요. 그 자체 내에서 그냥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양배추 반을 하셨어도 네. 아마 지금 우리가 육원수 정도의 사이즈가요? 딸기잼의 작은 사이즈 정도? 이렇게 네. 쭉 줄어들거든요. 많이 그 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많이 하고 싶으시면은 뭐 한두 개 하셔도 양이 네.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절인 양배추에다가 만약에 핫도그에 올려서 먹었을 때 그 네. 맛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너무 궁금하다. 그래서 네. 핫도그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핫도그 반에 네. 지금 제가 뭐랄까요? 핫도그 반에 네. 사워크라프트를 넣고 네. 그다음에 저는 그 마이크로 채소를 좋아해요. 아주 작은 씨앗. 그래서 고수를 조금 올려놨어요. 왜냐하면 이 사워크라프트에 제가 베이질이나 월계수 잎을 집어넣지 않아서 향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체 내로 숙성된 맛이기 때문에 거기다 고수를 조금 넣고 네. 믹스 스프링이라 그래서 다른 새싹씨 같은 이파리를 좀 넣고서는 이렇게 핫도그를 만들어봤습니다. 여기다가 스테이크 칠리를 저희 아이들은 좋아해서 칠리를 여기다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올려가지고 같이 드시면 아 진짜 맛있죠. 메뉴 2였습니다. 예, 저녁 메뉴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다저스 관계자분들께서 혹시 이 방송 듣고 계시면 네, 다저도 워낙 유명하긴 합니다만 네. 저렇게 한번 또 베리에이션 하나 만들어서 선보이는 건 어떨까 싶은데 네, 생양파가 싫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향이 네. 너무 강해서 그거 대신에 저렇게 해서 드시면 상큼하면서도 네. 그리고 또 씹히는 맛도 있고 어떤 맛일지 궁금하네요. 개운한 맛. 말씀은 드리고 있지만 무슨 맛일지 궁금한. 우리 그러잖아도 제작국에 네. 그 저 새로 들어오신 분이 계시는데 네네, 저쪽에 얼굴 보니까 지금 기억이 나는데 저게 나가면은 저 친구가 군번에 밀려서 절대로 베이컨을 못 먹을 거란 말이지. 네. 그러니까 저 친구를 부르자. 그래서 살려줘요. 입사 기념으로 일단 먼저 한번 드셔보시라고.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입사 이틀 만에 스튜디오에 나와서 얘기해보라 그러면 아니요 얘기는 안 시키지만 표정 보면 알지 이제 표정 보면 저걸 먹게 되면은 아무리 무표정한 사람도 일단 표정이 백만 가지가 나올 것 같은데 저 갑자기 박형경 기자님 생각이 났어요. 왜요? 왔을 때 기억 안 나세요? 첫 인상에 덜덜덜덜덜거리고 그러니까 형경 씨의 그러니까 그 모습을 제가 평생 아시죠? 쉽지 않아요. 제가 네. 박형경 기자 그 덜덜덜 떤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런 건데. 방송을 하면서 저 친구도 지금 현재 17년, 18년이에요. 네. 경력이. 네. 지금도 긴장해. 아, 그러세요? 지금도 떨어. 그러면서 그 굿모닝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얘기할 때 얼마나 그 의연하고 당당하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손은 떨고 있어요. 그 긴장을 다 본인의 의지로 붙잡아가면서 방송을 하는 친구라. 멋있네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탈진을 하는 거야. 하도 힘들어하니까. 1도 못 느꼈어요. 인사이드 아메리카 할 때는 얼마나 당당하게 얼마나 맞아요. 맑게 네, 근데 하시는데. 그런 긴장감을 지금도 유지한다는 게 네. 저는 제가 박경윤 기자한테 드리는 크레딧이에요. 마치 그냥 습관처럼 버릇처럼 맞아요. 방송 알기를 장난으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 맞아요. 그런데 그 긴장감을 지금도 유지한다는 건 저는 그분이 가져야 되는 당연한 크레딧이라고 생각해요. 네. 저도 매번 올 때 덜덜덜 떨어요. 아 됐어. 그럼 밥을 굶어서 아니, 그런 거야. 떨어요. 아침을 굶어서 떠는 수전증이지 그건. 네. 그 긴장감이라는 거는. 당연히 긴장해야죠. 긴장이. 네. 머릿속에 날이 몇 개는 서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익숙할만하다 하고 생각을 하면은 들어오기 전에는요 정말 손발이 다 덜덜덜덜 떤다니까요. 맞아. 네. 뭐. 안 믿겨요. 네 메뉴 3로 갑시다. 네. 아 요거는 네. 아이들의 메뉴에 좋을 것 같아요. 소세지가 들어간 네. 아침에 그냥 뭘 사냐면은요. 네. 저는 그 크로스한 그 필그램
이런 이렇게 냉동된 그 도우를 팔아요. 그럼 그게 한 3구구 정도 되나요? 그걸 사가지고 펴서 제가 그거를 이용해서 소세지 빵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핀 다음에 소세지를 다 하나씩 이렇게 아 이거는 보여드려야지 설명이 안 되네요. 말아가지고 다 썰어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펴야지만 이렇게 꽃 모양이 양쪽으로 나오거든요. 이건 나중에 진짜 하루 잡아서 빵 만드는 기술, 빵의 모습을 만드는 이 양쪽으로 소세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보이세요? 오른쪽 왼쪽에 소세지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처음에는 똑같이 하나로 만 다음에요 아, 하나씩 왼쪽 오른쪽으로 펴가면서 해야지 이 모양이 나와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구우면 되는데 에어프라이에다. 그 잠깐. 모시고 네, 하고 있어요. 근데 자, 요빵에다가, 설명을 들어도 네, 저 상상, 모양 못 만들 것 같아요. 예, 네. 예, 그 보면서 보셔도 따라하라면 또 잘 못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우리가 김밥 말듯이 네. 오케이. 김밥을 말듯이 그 도에다가 피고 네. 소세지를 넣으세요. 소세지 한 줄짜리 한 줄을 넣으세요. 네. 네, 한 줄을 넣고 돌돌돌 마세요. 네. 김밥 모양이 되죠. 네. 그거를 김밥을 자르듯이 네. 네, 피스 바이 피스로 잘라주세요. 네. 그러면 김밥처럼 되겠죠? 네. 그거를 끝까지 바닥까지 썰지 마시고요. 네. 바닥은 좀 남아놓아서 붙어있게. 그리고 양쪽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피시면 돼요. 오늘 우리가 손진경님을 스튜디오에 모신 건 아무래도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어제 입사하셨어요. 네, 어제 들어오셨죠? 네. 그래서 저 음식이 나가게 되면 손진경님이 드실 수 있을 순서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맛있는 걸 먼저 드시게 하려고 잠깐 모셨어요. 밖에서 지금 이제 그 질투하시면 어떻게 트레이닝 하라고요? 중이신데 네. 잠깐 일단 한번 먼저 드실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아저씨가 손진경님에게 추천하고 싶은 건 그 베이컨이에요. 베이컨? 네. 네, 그거를 기름 묻히면 안 되니까 접시에다가 요거를 줄 테니까 거기다가 해서 한번 드셔보시고 뭐 괜히 들어오셔갖고 말씀 부탁드리게 되면은 그것도 결례니까 네, 본인의 표정으로 모든 걸 얘기할 거예요. 잠깐만 네. 우리 영상감독님 손진경님 얼굴 클로즈 얼굴 클로즈 네. 여기를 보시면 돼요. 네. 네. 카메라가 워낙 많아서 어디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애띠네요. 우리 블랙핑크의 네. 지수라고 하는 네. 별명을 드렸어요. 네. 제가 블랙핑크 팬 여러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제 눈에는 우리 지수님보다 더 예뻐 보이시니까 맞습니다. 자, 손진경 그러면은 새로운 세상일 테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네, 표정만 보셔도 돼요. 그죠? 나왔어. 우리 아가씨도 처음 먹어보는 맛이죠. 네,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거기 마이크 앞에 어떤 느낌인지 어떤 맛인지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베이컨 향이 나면서 딱 씹으니까 달달하고. 그 막 베이컨 막 엄청 구우면 딱딱하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 것보다 훨씬 추위하고 맛있습니다. 쫀득쫀득한 느낌이죠. 새로운 공간에 함께하게 된 긴장감을 싹 풀어주는 그런 네, 맛이죠. 아니 만든 거는 진아 씨가 만들었는데 왜 점수는 김영준 씨가 달라고 해요? 대충 얹어 가는 거야. 네. 오늘 잠깐이지만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네. 나중에 맛있는 고맙습니다. 게 있으면 네. 맛있는 게 들어오면은 한동안은 계속 밀릴 테니까 네. 손진경님한테 먼저 먹을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신고시켰어요. 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 어려운 일 해주셨네요. 네. 근데 저 아가씨가 먹고 싶어도 저 또 아무래도 좀 이게 자기 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이러니까 매번 많이 해야지 하면서 여러 네. 가지 하다 보면은 양이 적어서 올 때 조금 미안하죠. 아유, 저만큼만 준비해줘도 저게 어딘데. 네. 자 그러면은 설명은 다 된 건가? 네네네. 그럼 돌아와서 우리는 그러면은 또 시식을 하시겠습니까? 먹어보면 되는 건가? 네. 자 잠깐 전화를 말씀 듣고 돌아와서 지금 제가 노리고 있는 건 저거 저 핫도그입니다. 과연 저 칠리 소스까지 올라갔을 때 맛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입을 깨물어 먹게 되면 다른 분들이 못 드실 테니까 아니 잘라드리면 되죠. 네, 그냥 네네, 좀 잘라주시면 그러면은 먹는데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굳이 빵을 곁들이지 않으셔도 그냥 네. 소세지만 넣고 그 안에 사워크라트 넣고 쌀사랑 다른 거를 피클들을 올려가지고 드셔도 네. 그래도 이거, 맛있을 것 같아서 우리 손진경님 신입 새로 들어오신 분이 네. 영상에 비추자마자 네. 갑자기
들어오셔갖고 구경하시는 분들이 저 유튜브 창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한 50분이 확 올라가네. 어? 베이컨을 봤다고 합시다. 어떤 맛일지 궁금하셔서 베이컨 요리를 봤다고 합시다 우리. 이야. 다음에 또 오셔야 돼요 그러면. 아침마당이 밀리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네, 잠깐 그러면은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이번에는 그러면 저 핫도그 일단 흡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작 팀장님이 해맑게 테이크아웃 커피를 배달하고 계시네요. 아주 바람직한 팀장님. 다들 고마움은 뒤로 한 채 잽싸게 가져가네요. 일회용 빨대가 머릿수보다 많아요. 커피의 유혹에도 혼자 마시지 않는 저 직원은 아, 울고 있네요. 관심 있는 척 팀원들이 모여듭니다. 뭘 보고 있니? 이런,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을 먹다 죽은 불쌍한 고래가 화면에 보여요. 다음 날 여전히 커피에 돈을 낭비한 팀장. 다른 분들은 커피를 안 마시는 건가요? 아하, 다들 개인컵을 챙겨오셨네요. 머쓱한 팀장도 텀블러를 챙겨왔네요. 참 잘했어요.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매일 마시는 커피, 나만의 컵과 텀블러에 담아 마시는 것은 어떨까요?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행복한 시간인데. 네. 만드는 방법을 꼭 올려주세요라고 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오늘 이 방송을 다시 듣기 하셔도 좋겠고요. 한 하루? 아니면 오늘 저녁쯤? 해보겠습니다. 네. 네네. 맞아. 다 만들어야 되니까. 어차피. 인스타그램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진아강1010. 진아강1010으로 검색하시면 사진들, 오늘 아마 찍은 사진들도 다 올라갈 거예요. 네. 지금 베이컨이 담겨져 있던 병은 싹 비워져 있습니다. 현재 솔드아웃 됐습니다. 네. 경쟁률이 치열했어요. 네. 참조로 저 베이컨 기다리고 계시는 다른 분들 마음 포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미 다른 분들 입으로 다 들어갔어요. 네. 네. 자, 그러면 네. 저 핫도그를 한번 그러면 먹어볼까요? 네. 네. 핫도그가 이 소세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공수한 네. 게 그 소세지 독일 겁니다. 되게 맛있어요. 아, 독일산이요? 네. 오. 진짜 맛있어요. 제가 먹고도 아 진짜 맛있다. 가볍게 느끼는 그런 소세지. 무게감은 없는데 그 맛있어요. 자, 아유, 그러면 이쁘게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입 먹게도 하는데 저 잘라주시면서 핫도그를 자르면서 이렇게 예쁘게 여기 앞에 절임은 다른 절임이 왔어요. 보이실지 네, 모르겠는데 무절임인데 네. 파오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중국에서는 왜 김치를 자기네 김치라고 얘기를 하면서 파오차이를 하잖아요. 네. 그 파오차이가 아, 무도 되지만 와사비 루츠 그 뿌리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비슷하게 만들려고 무를 네. 가지고 절임을 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무 절임을 했고 거기다가 저는 된장을 조금 입혔어요. 그래서 색깔이 아. 노릇스름해요. 네. 근데 된장을 넣었더니 단맛이 조금 더 올라오더라고요. 일단 한국식 된장. 한국식. 네. 네 그래서 한국식 절임이고. 네. 일단 이 칠리 한번 먹어볼게요. 네네. 칠리만. 딱 좋아하는 맛이다. 딱 좋아하는 맛이야. 이것도 좋아하셨... 직접 하셨어요? 네. 거기는 왜 네. 좋아하시는지 알아요. 왜요? 제가 거기다가 바베큐 소스랑 같이 했어요. 아니 왜 칠리 소스를 먹으면서 네. 이거를 타핑해서 먹을 생각을 안 하고 네. 이 정도의 칠리 소스 마시면 부대찌개 넣으면 진짜 맛있겠다고 이 생각이 나지? 부대찌개에다가 바베큐 소스가 들어가는데 부대찌개에 이걸 집어넣게 되면 네. 풍미가 확 달라져요. 네, 그래서 일부러라도 이거를 갖다가 집어넣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빈도 빈도를 부대찌개에는 빈도 그 빈이 들어가야지 그 맛이 네. 나잖아요. 근데 이게 들어가면 풍미가 확 살 것 같은데? 오 진짜 맛있다. 그래서 다 같이 한 입에 들어가면 어떻게 자, 돼요? 그러면 한 입에 먹어봅시다 그러면. 네. 김영규 씨 한 입에 드실 수 있으세요?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 아니 햄버거도 해쳐서 드신대요. 진짜로 햄버거도 해쳐서 먹는 사람인데 이거를 다 줄줄 흘리고 있어. 그래 한번 먹어볼게요. 다 안 들어가. 제가 너무 크게 고개, 잘랐어. 고개.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목 메시겠어요. 이 신호 소리는 뭡니까? 양파랑 같이 먹는 핫도그랑 그 양배추 피클이랑 같이 먹는 핫도그랑
전혀 다를 것 같아. 어떨까요? 기다려요?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네. 넘기지를 못하시고. 네. 오늘 피클을 몇 네. 가지 준비해 주셨는데 네. 다 소개를 못했어요. 다음에 또 해야 되는데 피클 네, 두 개, 네 개를 준비했었는데 두 개밖에 네. 못했거든요. 두 개 했나요? 하나밖에 안 했어요. 네. 이름만 갖다 댔죠. 네, 네. 피클, 네. 피클에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피클이 영어일까요? 어느 나라 말일까요? 영어죠. 어원은 영어일까요? 아니에요. 피클은 네. 네덜란드 중세 네덜란드에서 나온 패클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는 아니고 그 어원은 패클인데 의미는 네. 뜻은 바닷물이에요. 아, 바닷물이라는 뜻. 짜자다요? 바닷물. 네. 그러면 처음에 피클을 만든 사람은 어떤 직업을 가졌을까요? 어부였다. 오! 너무 어려운 문제 주셔가지고 지금 머리가 터질 뻔했어. 항해를 하는 항해자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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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는 항해하면서 오래 음식을 보관해야 되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소금물을 갖다가 바닷물을 갖다가 절여서 음식, 채소들을 오래 보관해서 드셨다는 그래서 피클이 나왔다는 거죠. 네. 네. 어원이 거기였다고. 이제 한 줄 요약. 제가 간단하게 네. 한 줄 요약. 한 줄 평. 그리고 우정아 씨 저 흡입하는 거로 끝낼게요. 아니 저 떨어뜨려가지고 못 먹어요. 어디서? 이렇게 보여주다가 테이블에 다 떨어뜨렸어. 떨어뜨렸어요? 저거 하나만. 아니 저거 시간이 없으니까 한 줄 평. 네. 지금까지 핫도그를 먹으면서 네. 핫도그를 한꺼번에 그렇게 집어넣어서 먹게 되면은 사실은 각각의 맛을 느끼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맨날 핫도그를 먹으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주제넘게. 네. 핫도그 만드시는 분들께 죄송하지만 비빔밥보다 못하다. 오. 비빔밥은 각 재료의 맛이 다 살아서 입안에서 탱글탱글거리는데 네. 저거는 너무 그냥 우겨넣는 맛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렇게 핫도그를 먹으니까 제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핫도그에 대한 그 복합된 맛 그 선입견이 없어졌어요. 그건 고정관념이었다. 네. 하나하나의 맛이 입안에서 다 살아나요. 그래서 야 이렇게 입체적인 맛이 핫도그였나라는 저의 지금까지 핫도그에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은 네. 오늘로 접겠습니다. 네. 정말 맛있었어요. 궁합이 중요했네요. 그렇네요. 네. 네. 같이 올라가는 궁합이 중요했어요. 살아 있었네요. 다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음식은 잘못이 없는 거라. 먹는 사람이 잘못됐구나. 사람이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느냐가 만드는 걸 너무 빨리 만드셨거나 네. 둘 중에 하나지. 음식은 잘못이 없는 거 같아요. 핫도그가 가장 싸잖아요. 코스코 가면 정말 싸잖아요. 근데 네. 이 핫도그가 정말 고급지게 만들 수 있고 고급지게 음식을 차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이 핫도그거든요. 오늘 그게 아유. 오늘 그게 무슨 말씀인지 실감했어요. 네. 아, 입안에서 어떻게 저렇게 하나하나 다 살아 움직이는데 네.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거 독일 소시지 어디서 파는지 좀 알겠죠? 이름하고. 네, 진짜 맛있더라고요. 맛있죠. 네. 자, 오늘도 강진아님과 함께 자연밥상 했습니다. 자연밥상 함께 했습니다. 좋은 재료 그리고 좋은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들은 그럼 다음 주에 뵙고 인사드릴게요. 다다음 주에 모실게요. 다다음 주에.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